저는 비마이너에서 칼럼을 매달 하나씩 쓰고 있는데, 주로 질병과 장애의 경험 혹은 그 약간 사이에 있는 경계의 경험을 쓰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주로 학교 안에서 장애인권 동아리, 장애인권 단체 이런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여기저기에서 혼자 들어오는 글이 있으면 그냥 글을 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크론병이라는 건데, 이거는 소화기계 전체에, 그러니까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면역세포가 저의 멀쩡한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고, 크론병은 주로 이제 항문부터 입까지 연결되는 소화기계 전체에 그런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최근에는 관해기라고 이제 좀 증상이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아주 가끔씩 뭐 술도 마시고 그런 게 가능해진, 네, 그런 몸의 상태입니다. 작가님께서 장애인권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을 했던 어떤 장애의 경험과 질병의 경험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크론병의 경우에는 낙이 생기기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니까 뭔가 어쨌든 너는 낙인이 없고 어쨌든 너가 겪는 편견이 없고 거리에서 시선의 폭력 같은 걸 경험하지 않는다 라는 게그 어떤 질병과 장애가 구분되는 경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물론 겉에서 봐서 모른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받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둘다 있는 거잖아요. 낙인을 겪지 않는다는 것과 알아보지 못해서 힘들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언어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온전히 존중을 받거나 아니거나 무관하게 어쨌든 제가 계속 인정받거나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공연에서 통증과 고통의 내러티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통증이 엄습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누워서 쉰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하는 되게 뭐랄까요, 좀 저에게는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대응들밖에 없었는데, 연극에서 고통과 통증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또 그걸 저의 고통과 통증을 제가 원하는 배치 안에다가 넣어서 연기를 한다는 게 뭔가 제가 그 통증의 경험, 질병의 경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감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통증과 고통의 경험을 그렇게 막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질병을 가졌다는 경험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좀더 삶에서 반짝반짝거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픈 걸로 사실 여러 사람들과 이어지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더 빛났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저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는데, 아픈 경험이 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어디까지는 말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묻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왜냐면 제가 듣기 싫은 질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뭔가 이어지게 된 그런 관계 하나하나들, 그런 것들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빛났던 어떤 삶의 순간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아프다, 전염병을 가졌다라는 것에 더 부정적인 그런 낙인들이 계속 결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아픈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픈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 사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프다라는 게 자기 삶을 설명할 때 결코 빠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아픈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롤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이야기의 차원에서의 롤모델? 그래서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꺼내져야 결국에 모두가 덜 억울하고 덜 답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록 지금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굉장히 그런 낙인 같은 것도 존재하고 힘들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안 꺼내는 것보다 좀 더 행복한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결은 재밌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연결될 때마다 물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꼭 재밌는 일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이야기들과 연결되다가 이런 곳에서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이런 재밌는 사건도 생긴 거고,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아픈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애들이 자기가 배가 아픈데 뭔가 이게 좀 오래가는 것 같다, 염증성 장질환 종류면 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그래가지고 그 되게 하나하나가 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긴 했는데 좀 웃기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저는 이런 연결, 이어지는 거, 이거는 두 개를 합치면 사람을 재밌게 살게 하는 거라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